방파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파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파방이 여러분의 잠을 깨우고 골프에 대한 생각을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오래 진행하니까 이제 방파방, 그리고 제가 골프장 다닐 때 또 방파방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옥선생이네가 아니라 방파방이네, 이렇게 부른 분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고 재밌거든. 그러니까 들을만 하거든. 재미있게 하루 시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방파방을 사랑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 모두에게 소문내기는 여러분들이 방파방을 도와주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습장에서 가방 멋있게 세워놓고 연습하는 방법.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실제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건 이제 올오프 캐디백. 캐디백이라는 건 뭐 바퀴가 달린 것도 요즘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캐디백과 스탠드백, 그리고 투어백으로 이렇게 크게 나뉴어요. 투어백은 이 캐디백처럼 생겼는데 막 주둥이 이만한 막 10.5인치 큰 거 투어 프로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걸 이제 투어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이즈 이런 거 이제 캐디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딱 도착했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있죠? 가방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앞사람을 공격하라! 이게 아니라 잘 메고 가서 이제 내 자리에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세워놓으면 보통 어떻게들 이제 시작을 하시냐면, 이렇게 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면 좀 그나마 괜찮아. 이렇게 열면 클럽이 이제 좀 다 보이니까. 그런데 이 지퍼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죠. 또 이렇게 또 여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갖고. 그러면 뭐, 아우, 이거 뭐 좁아. 이거보다는, 자, 뭐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방파방,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데 당신이 뭔데 뭐 그런 것까지 괜히 얘기하고 그래. 아니, 그냥 뭐, 아, 그럴 것 같으면 이러고 다니던가. 가방 이러고 들고 다니면 되지 뭘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데. 그쵸? 에이, 그래도 골프장 가서 좀 연습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연습장을 가면 지퍼를 열지 말고 그냥 아예 지퍼는 열되 여기 있는 단추를 다 떼라. 어차피 거기에서 제가 1시간 반, 뭐 아니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뭐 2시간 그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이제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면 내가 무슨 클럽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볼 수 있어. 어때? 여기에서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하고 싹 벗기니까 포스가 어때요? 남다르죠? 하면서 약간 가방 잡을 때 안에서 이 구분 칸막이 되어 있는 거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거기서 어떤 클럽을 할까? 이거 어떤 클럽을, 어때 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좋죠? 요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클럽이 전체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막 이것도 막 빼가지고 막 이게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다 빼놓고 치고 나서 다시 뭐 덮어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옆에 의자에 놓는다든지 바닥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케이스 위쪽에다 놓는다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럽에 대한 전체적인 그 위치 인식, 뭐 이거 없다고 인식을 못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고 클럽을 척척척 빼서 연습하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제 스탠드백. 스탠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다리 달린 가방을 스탠드백이라고 그래요. 스탠드백. 그래서 보통 스탠드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온오프 가방인데 제가 볼 땐 세계 최경량인 것 같아요.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연습할 때라거나 아니면 좀 집 근처 골프장 갈 때는 이 가방을 들고 가는 편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누르면 이게 다리가 내려와요. 스탠드백은 스탠드백대로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캐디백보다는 이렇게 있을 때 잘 서 있진 않는데, 예전에는 막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서 있어요. 근데 스탠드백은 또 스탠드백대로 또 멋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일단 클럽을 열고 뜯는 거예요. 여기 딱 단추를. 단추 끼우는 거요. 20초만 끼워, 20초만. 그러니까 딱 떼고, 그 다음에 바닥에 놓는 거 싫으면 여러분들이 옆에 지퍼 열고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건 뭐 굉장히 잘 접어지는 그런 천이니까. 그리고 스탠드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 딱 눌러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타석이 이쪽으로 지금 공을 치는 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럽을 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백 같은 경우는 뭐 캐디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뭐 고릴라팟이라든지 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빼서 이쪽에 이제 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뭐 연습하고 쭉 연습해서 친 다음에 다시 있잖아. 여기서 위에서 꽂는 것보다도 탁 여기서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멋있게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클럽을 뭐뭐 쳤는지에 대한 기억들,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 껍데기 커버, 위에 커버를 좀 벗기고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좀 뭐 이렇게 한다고 더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더 안 되고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이 골프채가 그 금장이고 드라이버 하나에 300만원이어서 누가 훔쳐갈까봐. 아, 그러면 그때는 좀 덮어놓고 가든가, 아니면 아이고 불안하면은, 불안한가? 그치, 그 정도 가격을 제가 드라이버를 써본 적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러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할 때 딱, 물론 이제 다 갈 때 이제 씌우긴 하겠지만 딱 이렇게 되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뭐 드라이버를 딱 놓고 이렇게 든다든지. 그리고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짝다리, 그래서 골반에 걸치는,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서 있어도. 이렇게 되면 그냥 이 가방이 밑으로 뚝 떨어지지만 딱 약간 뭐요 이것처럼 딱 해가지고 엉덩이 쪽에 걸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장 가시면 놓고 누른 다음에, 사실 미국에서는 아예 이 커버를 안 씌우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예 딱 벗기고 다니는데, 한국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뭐 본인이 차에 빼서 메고 다니지만,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전체적으로 밑으로 한꺼번에 내려가서 캐디님들이 이렇게 딱딱 실어서 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습하실 거를 권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가방 두 점, 이 오너프 패트릭이라는 그 스탠드백을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보여드렸고, 캐디백, 이것도 커스텀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앞에 스캇 리 PGA라고 써있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세트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MP518 시리즈, 그리고 여기는 MP520 시리즈. 아직 520 시리즈는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다 써고 있겠지만, 아직은 저한테 익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 가서 정말 멋있게 보이는, 아주 멋지게 가방 세워놓는 방법,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아셨죠? 참 별걸 다 가르쳐드려요, 그렇죠? 방법방이었습니다.